광주동구가 100년 동아리 성과 공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광주동구는 최근 푸른마을 공동체 센터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2024년 100년 동아리 성과 공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는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지난 2021년부터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형성과 사회 참여, 교류를 촉진하는 100년 동아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